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로 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바로 공벌레인데요. 제가 공벌레랑 쥐며느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 보이는 메가볼을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직접 영접도 한번 해봤고, 한국에서는 공벌레 쥐며느리를 채집해서 번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 있는 쥐며느리 공벌레 이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제 마음을 막 콩닥콩닥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그 친구를 한국에서도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짜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샵을 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저 어떤 샵이냐, 바로 밀리언 갤런이라는 샵인데요. 와우, 얼마나 있을지. 뭐야 뭐야, 다섯 통이야. 종류가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하나하나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 똑같아요. 오, 저 여기 열자마자 있다. 우와. 자, 여러분들, 저 여기 뭐가 있어요. 아, 공벌레. 공벌레는 여러분들 아시죠? 유기물이랑 이런 거 많이 먹어주는 것. 자, 우선 하나만 살짝 오픈해봅시다. 지금 다섯 개나 남았어. 우와, 색깔 하얀 색깔. 우선은 오케이. 우선 통과. 우선 이거 한번 넣어놓고 이렇게. 내용물을 한번 열어보자면, 자,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육할 수 있는 이 키트 같아요, 키트. 어, 이거 설마 이거를 뜯어서, 아, 야, 포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구나. 아, 이거 사육할 수 있게끔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꾸려놓으셨네요, 세트를.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약간 칼슘제 같은 석회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낙엽이 들어있고, 이야, 숨을 수 있는 공간, 구멍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지? 이야, 이게 흙이랑 아예 세트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세팅 한번 해보고, 우선 한번 세팅 해볼게요. 바로. 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로 그나마 큰 쥐며느리과예요. 지금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와, 더듬이 보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이 해외 쥐며느리를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된다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그리고 제가 번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연에서 유기물질이랑 낙엽, 흙, 그 다음에 죽은 사체들, 곤충 사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키면서 영양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와, 오, 얘네 짝짓기 하나? 오, 뭐야, 짝짓기 하나? 야, 지금 초근접 샷이라서 지금 초점이 좀 잘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세팅은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놨고요. 낙엽이 먹이다 보니까는 굳이 따로 먹이를 챙겨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친구는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갑이. 자, 두 번째 친구는요, 등갑에 이렇게 노란색 무늬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야, 가까이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친구 확대 영상입니다. 자, 와우. 사실 공벌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더듬이가 사실 이렇게 긴지도 몰랐거든요? 약간 다리 같이 생긴 더듬이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빛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아마 저 더듬이가 굉장히 크게 발달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라 앞다리로 씻는 모습 보니까는 귀엽네요. 여기 등에 보면은 아까 친구랑 체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등에 이렇게 스팟 점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 발색이 있네요. 얘는 좀 커요. 자, 실제로 보면 좀 큽니다. 새끼손가락 이 정도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만한 크기가 없죠. 자, 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금 촬영한 친구고, 옆에 우리 아가들이 있네요. 색깔이 좀 더 투명하고 옅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하얀 느낌이죠? 애기이기도 하고 탈피한 지 별로 안 됐을 때는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 우와, 더듬이도 투명해요. 등의 무늬는 성체랑 거의 흡사하네요. 잘 가라. 약간 사벽충 같은데, 사벽충? 우선 너무 간편해요. 그냥 이렇게 세팅한 곳에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지금 성체 들어갔고 애기들이 크면서 나중에 번식을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먹이는 굳이 안 챙겨줘도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이,
세팅 끝. 자,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 크죠? 자, 이 친구들도 2에. 자, 여기는 이 큰 애는 성체가 6마리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친구들이 폭번식을 하지 않을까. 야, 다행입니다. 이 친구들을 키울 수 있게 돼가지고. 꿈에 그리던 외국 꿈벌레. 우리 노란 색깔 또 있었어요. 나이스. 아까 애기 한 마리, 두 마리 있었는데 성체가, 오, 여긴 다 성체야. 아, 다음으로는 우리 다른 공벌레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좀 민무늬 색깔로 약간 바퀴벌레 좀 새끼같이 생겼습니다. 자, 어지거나 객강구처럼 생기기도 했고 무늬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우선은 귀여워요. 카와이. 너는 뭐 크레로 따지면 거의 릴리 화이트구만. 하얀 색깔 좋았어. 릴리 공, 너는 이제부터 릴리 공벌레. 자, 그 다음으로는, 오, 야, 이 친구들은 좀 등이 약간 살짝 불그스름한 느낌이, 줄이 약간 스트라이프로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좀 확대 좀 해볼까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우리 육지 거북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육지 거북이 마지나타처럼 여기 등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약간 실선 있죠? 숨 쉴 수 있는 라인이 등에 이렇게 일자로 애벌레처럼 들어가 있네요. 어, 확대경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어, 뭐야? 저 이거 응애인데? 응애가 딸려왔습니다. 외국 응애예요. 어쨌거나, 오케이. 더듬이 잘 씻네. 짜잔.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쁜 친구들입니다. 등에 점이 약간 검은색이랑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와, 꼬리, 오, 여기 봐봐. 꼬리 끝에 되게 이쁘다. 이 친구는 약간 CRS 약간 이런 친구들 닮지 않았나요? 자,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외국 공벌레 키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날인 것 같고,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총 다섯 종류씩이나 모으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 친구들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육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만약 구매를 원하신다면 밀리언 갤런 검색 꾹꾹 하셔가지고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벌레들이 인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똥을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 소소하게 이렇게 사육키트 하나 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지며느리 공벌레 친구들, 해외 친구들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다양하게 보여드렸고요. 이 친구들 사육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공벌레랑 비교하면서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